드디어 길고 길었던 닌자고 시즌 16 어둠의 크리스탈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즌이 끝날 때 나오는 논란이 바로 이 파워밸런스 논란인데요. 유독 이번 시즌에선 파워밸런스와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시즌을 통해 나온 밸런스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닌자고 속 파워밸런스에 관련된 논란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산도 파괴한다는 세계관 최강자가 이름으로 변기에 당하는 모습이나 닌자들도 버거워하는 빌런을 시민들이 간단히 제압하는 등 파워밸런스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선에서 진행이 되었고 개연성과 긴장감을 크게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역시 초반까지는 밸런스를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기술자의 등장 이후 파워밸런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기술자는 닌자들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빌런이긴 하였으나 닌자 4인방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했던 빌런은 아니었으나 이번 시즌에서 닌자 4인방을 가지고 노는 걸 넘어서 아예 농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기술자는 성장형 빌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설정이 납득이 되긴 하지만 시즌 16 후반에서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니아에게 당하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파워밸런스에 대한 논란은 다시금 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기술자는 크리스탈 킹에게 힘을 받아 더더욱 강력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각성한 니아도 아닌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니아에게 패배했다는 점에 대해선 상당히 아쉬운 설정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로이드의 파워밸런스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물론 로이드는 골드 닌자 이후 그렇게 눈에 띌만한 활약을 보여준 적이 없긴 하지만 유독 이번 시즌에서 로이드가 많이 제압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은 도깨비의 힘으로 각성한 로이드가 1만인의 하루미조차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으며 심적은 미스터 E의 기술적인 공격에 기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물론 기술적인 공격으로 당했다고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름도 모를 병기에 각성한 로이드가 당한다는 설정은 아직 봐도 살짝은 허무한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 오버로드와 관련된 파워입니다. 오버로드는 이번 시즌 이전까지 최악이자 최강의 빌런으로서 손꼽힐 정도로 상당히 이펙트 있었던 빌런이었으나 이번 시즌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등장 자체는 이펙트가 있었지만 등장한 지 얼마 안 돼 로이드의 기술적인 공격에 당하는 허무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참고로 당시의 로이드는 벤지스톤 사슬에 묶여 능력은 물론 움직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오버로드가 이러한 로이드의 공격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오버로드에 대한 포스를 날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오버로드는 부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은 납득하고 후반부에 닌자고로 축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나 마스터와의 화려한 전투신을 통해 어느 정도 최강의 빌런이라는 명성을 충족시켰지만 이번 시즌의 최후의 전투였던 하루미와 가마돈, 로이드와의 3대1 전투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우선 일반인이 하루미에게 팔이 잘리는 허무한 연출을 보여주었고 시즌10의 최종 보스였던 오메가는 로이드와 가마돈을 2대1 전투로 간단히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오버로드는 이들을 상대로 딱히 압도했다는 인상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는 기존 작품이었던 시즌2나 시즌3 때보다도 오히려 약하다는 인상을 주며 파워밸런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서 오버로드는 잠깐 나왔던 골드 옴니 로이드에게도 탈탈 털리는 모습을 통해 오, 이게 최강의 빌런은커녕 상당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오늘의 시즌 16에서 나왔던 파워밸런스에 대한 논란 총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파워밸런스에 대한 논란이 있었나요? 예,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